대놓은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돈이다. 전부 다 자원이다. 필리핀으로 건너간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이 1년 가까이 쌓인 채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쓰레기 수출국이란 꼬리표를 달게 됐는데요. 그런데 불법 폐기물 문제는 비단 해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곳곳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 산들이 방치돼 있고 여기에는 전문 업자들이 개입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PD수첩 박건식 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필리핀의 그 쓰레기 산 정말 국제적 망신인데요. 일부는 다시 국내로 돌아온 걸로 아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저희가 지난달에 필리핀 민다나오항에서 우리 불법 수출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반환이 돼 있습니다. 그게 1,200톤 정도고요. 컨테이너 51개 분량인데 이게 지금 현재 평택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필리핀 등 그 해외로 수출된 전체량으로 보면 평택항에 한 5,000톤 정도가 있고요. 또 네. 수출 대기 상태까지 포함해서 컨테이너로 무려 195개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시가 이 업체에게 계속 이거를 처리하라고 처리 명령을 내렸어요. 네. 3월 22일까지. 근데 이 업체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자 보도를 보면 네. 드디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가 강제적으로 이 쓰레기를 소각 또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처리 비용이 13억 원이나 든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보냈던 업체를 이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처리 과정을 따져 물었는데요. 업체가 발뺌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방송에 잡혔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배출 폐기물 만 톤 중 3천여 톤이 필리핀에 수출됐습니다. 나머지 7천여 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어디로 빠진 거예요? 어떤? 이거는 어디로 운반이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7천 톤이랑 네. 치웠잖아요. 치웠어요. 네. 치웠잖아요. 이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세요? 나 진짜 모릅니다. 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상태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그의 진심이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희 업체 다 알고 왔어요. 다 알고 왔는데. 아니, 뭘 말해야지. 아, 뭘 말해야지.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네? 저희는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빨고 간다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니, 간다고 했어요. 이건 참 요즘 말로 웃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취재진 앞에서는 서슴없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저런 속내를 드러낸 걸 보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이나 뭐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이는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국내 불법 폐기물 실태를 조사해 보시니까 이게 비단 이 업체만의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이 쓰레기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낸 공식 통계만 해도요. 전국의 쓰레기 산이 235곳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불법 방치된 폐기물이 120만 톤이나 되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68만 톤이 경기도에 산재돼 있습니다. 네. 곳곳에 있습니다. 동두천, 하남, 뭐 인천 등 아무래도 수도권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다음으로 많은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CNN에도 보도됐지만 경북 의성에 쓰레기 산도 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무려 26만 톤이나 있습니다. 높이가 15m나 됩니다. 아파트 네. 몇 층이나 되는 것이죠. 의정부의 경전철이 다는데 그 교각 높이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쓰레기 산들이 산재해 있고요. 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평택, 인천, 군산, 항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우리가 그림으로 컨테이너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컨테이너 안에 상당수가 쓰레기가 들어있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이 곳곳에 폐기물을 쌓아놓고서 그냥 이제 나몰라라 하고 방치를 네. 한다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그 금전 거래가 오가면서 조폭들까지 여기에 뛰어들었다는 내용도 네. 어제 나왔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 뭐 지자체가 됐건 민간 사업자가 됐건 폐기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건물을 헐거나 뭐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업자에게. 네. 대략 한 톤당 1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답니다. 그럼 25톤 트럭 한 대가 가져가는데 보통 2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처리업자가 운반 수집업자에게 이 25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230만 원에 넘깁니다. 네. 그럼 20만 원 정도 예,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네. 20만 원 이득을 챙기고 처리업자에게 넘겨요. 수집 운반업자에게. 수집 운반업자가 또 모가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25톤 트럭 한 대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받는답니다. 네. 또 한 3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기는 것이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럼 모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공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공터를 소유하는 게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공장 용지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대지 등, 나대지 등을 소유하고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직폭력급자에게 넘깁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25톤 트럭도 한 100만 원 정도를 넘기고요. 또 트럭 운전사들에게 한 40만 원 정도 넘겨서 계속 그 이득을 계속 차례차례 남기는 셈이죠. 네. 근데 이 조직폭력배들은 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갖고 있냐면 이 나대지들을 빌려요. 6개월 또는 1년간 단기 계약으로. 네. 근데 자기들이 빌리는 게 아니고요. 바지 사장을 내세워요. 그래서 빌려놓고 쓰레기를 받아요. 100만 원씩 받고. 네. 그러고 나서는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그럼 이 땅 주인은 나타났을 때는 탄식만 하게 되고 바지 사장을 붙잡아 봐야 아무런 실효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쓰레기산이 돼버린 거죠. 네. 또 그 쓰레기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로 인한 고통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일단 악취가 말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나뒹구고요. 더 심한 것은 그 물입니다. 썩은 물들이 나오거든요. 침출수요. 예, 침출수가 예. 나오는데 이것이 농업용수로도 가고 가축도 먹어야 되지만 더 크게는 사람이 먹는 식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참 심각한데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그 공적인 업무가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적인 돈벌이에 불법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자체가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보통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네. 위탁을 하게 돼요. 근데 위탁을 해서 위탁을 받은 위탁사업 폐기물 업자들이 그것을 소각하거나 일단 매립을 하면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렇죠.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빈 공터에다가 그냥 쓰레기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것이죠. 예. 또 국내에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외까지 이제 불법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이들의 뒤를 봐주는 어떤 그런 공모자가 있다 이런 내용도 어제 또 취재를 해서 보도하셨잖아요. 네, 저희 제작진이 취재한 바로 보면 공무원들이 단속 정보를 알려줘요. 언제 점검을 나갈 것이다. 네. 그러면 다 피해 버리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이 조직적인 폐기물 불법 투기 뒤에는 이른바 그 폐기물 사냥꾼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또 취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네. 점점 매립 쪽으로 하는데 매립할 때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기면서 불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여기가 다 무자료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무자료 거래로 뭐 한 86억 정도를 3개월 만에 한 업체가 올린 걸 봤습니다. 이걸 전국으로 네. 하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이죠. 예. 자, PD수첩 취재진은 이 폐기물 전문 사냥꾼과 어렵게 접촉할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폐기물이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수출합니다. 나는 경험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해와가지고 나는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남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폄하를 하나 이거예요. 자신은 폐기물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수천 톤을 대단으로 대단한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그가 내민 많은 수출 신고서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체는 사실상 이름뿐인 회사였습니다. 바이어도 실질 바이어는 한국 사람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너무 해요. 마치 자신이 수출 역군이라도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 사람이 국내와 또 해외로 불법 투기한 그 폐기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 공모시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이 사람이 여러 개 업체를 갖고 있고요. 또 공모하는 연관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 위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은 엉뚱한 주장을 해요.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 자기는 네. 애국자고 또 영웅으로 취급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 같은 게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해외 가서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예. 예.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장발을 보면 세척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무단 투기를 함으로 해서 무단 또 불법 수출을 함으로 해서 국가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또 수많은 사람을 울리고 있고요. 예. 또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돌아오는 건 협박이었다고 하는데요. 방송 내용 보시죠. 베트남에 묶여있는 컨테이너만 184개. 천정부지로 오르는 보관료 때문에 업체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찾아가니까 이게 1억, 2억, 3억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건 이상하다. 이건 사기다. 그 돈이 안 들어오면 난 순정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게요.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래. 물리기를 안 주고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래. 나는 물건만 보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얘한테 얘기를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아니 물건을 보내놔 놓고 나서 그러면 뒷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사장님 나이가 몇 살이요? 소비가 억지기 블랙 사장님 그렇게 요원하지 마시고 내한테 내 악기를 막으면 너는 죽어요 나한테 너는 진짜 못 받아요 자, 여기도 참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 관할 부처는 환경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환경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로라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이 폐기물 업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에서 보듯이 무자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그런데 네. 이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업체를 제가 취재해 보니까 배출한 쓰레기량이 만 톤인데 신고는 5,700톤만 했습니다. 나머지 4,400톤은 무자료 거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이 뚫린 시스템을 저희가 어제 고발했는데요. 오늘 네. 환경부가 보도자를 내고 이 올바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3배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 이 취재 과정 쉽지 않았겠다 싶었는데 네. 네.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가장 시급하게 어떤 점부터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부가 더 감시를 더 촘촘하게 해야 되겠고요. 현장 점검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전 세계 1위라거든요. 네. 미국보다 더 많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네, 버린답니다. 충격적이죠. 네, 아무래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